교제 진도를 확 넘겼어. 제4장, 제3장 기본 교류 회로로 가면 됩니다. 교제 41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까지 기초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 그 중에 제일 기초되는 게 RLC 회로입니다. 정, 현, 파, 기본, 교류, 회로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한눈에 바라봐서 여러분들이 전기의 손을 놓을 때까지 또 회로 이론을 손 놓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학도로서 또는 거기에 관련된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업해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이 그림은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존재하는 값이 저항입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값이 코일입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값이 캐피시터입니다. 자, 연필 놓고 오늘은 한 칠판 다 될 때 다 끝나고 필기 시간 드릴게요. 얘가 저항입니다. 이 축은 직렬일 때 전류 기준이고 이 축은 병렬일 때 전압 기준입니다.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직렬은 RLC 직렬이다. 흐르는 전류는 같지요. 길이 하나입니다. 직렬은 기준이 전류입니다. 병렬은 전압이 기준전. 흐르는 전류는 다릅니다. R과 L과 C에 흐르는 전류는 다릅니다. 자, 이 저항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저항은 열 에너지입니다. 이 열 에너지를 소비 전력, 유효 전력, 평균 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유효 전력, 평균 전력, 소비 전력, 열 에너지입니다. 식은 R분의 V제곱 또는 I자성 R입니다. 열 에너지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또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H 이꼴 줄의 법칙은 0.24 I자성 RT 칼로리의 값이 나타나죠. 0.24. 자, 저항입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저항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은 같습니다. 인덕턴스입니다. 이쪽에 있는데 얘를 X라 하고 얘를 X라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여기는 위에 올라갔으니까 JX에서 얘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JX입니다. 플러스 JX를 유도성 X를 리액턴스라 합니다.
아까 2013년도에 KBS에서 임피던스와 저항을 비교 분석해라. 임피던스는 실수부인 저항과 허수부인 리액턴스를 갖고 있고 저항은 임피던스의 실수 성분뿐입니다. 이때 플러스 J는 유도성 리액턴스고 마이너스 J는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얘는 J의 XL입니다. L의 리액턴스. 얘는 주파수 비례함수입니다. J의 EπFL입니다. 얘는 주파수 비례함수.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리액턴스가 증가합니다. 자, 다음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마이너스 JX인데 얘는 마이너스 JXC고 마이너스 JXC는 오메가 C이고 마이너스 J의 2πfc분의 1이고 밑으로 내려서 J2πfc분의 1 또는 J오메가c분의 1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옴이 있고 6옴이 있고 10옴이 있고 2옴이 있다. 이런 같은 경우는 뭐도 있습니까? 저항도 있고 리액턴스 성분이 있습니다. 그럼 평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십시오. 6이고 여기가 J10이고 얘가 마이너스 J2입니다. 이 그림은 결과 6과 J8의 그림으로 주어져서 일상 안에 위상각을 두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암기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물 흐르는 대로만 가세요. 여기 유도성 리액턴스 안에는 얘는 주파수가 클수록 XC 값이 감소합니다. 주파수가 클수록 XC 값은 감소하는 이런 반비례 곡선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한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인데 공식은 Li equal Nπ입니다. L은 I분의 Nπ입니다. 파이는 쇄교 좌속입니다. N은 코일의 권수입니다. I는 L분의 N파이. 얘는 2분의 1의 Li 좌성인 자기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저항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얘는 Q는 CV고 C는 V분의 Q입니다. 얘는 2분의 1의 CV 좌성 또는 2분의 20분의 V제곱 2분의 1 QV 이런 전개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자기 에너지고 캐피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전개 에너지입니다. 저항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고 그 열 에너지를 소비 전력, 유효 전력, 평균 전력인데 얘는 단위가 와트입니다. 얘는 축적되는 에너지 줄입니다. 얘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인덕턴스 L의 단위를 한번
검토해 봅시다. L의 단위. 전에는 인덕턴스가 뭐냐? 코일이 갖고 있는 소자의 값을 인덕턴스라 합니다. 코일이 갖고 있는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각 주파수와 인덕턴스를 곱한 값입니다. 인덕턴스 L의 단위는 첫째, 인덕턴스 L의 정의는 VL은 LDT분의 DIT입니다. 인덕턴스의 기능은 뭐예요? 노이즈를 차단하고 전류를 억제하고 전자석의 성격을 띠고 상호 유도 결합 회로를 만들고 자기 에너지를 축적하는 게 코일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든가 커피 자판기를 누른다든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든가 그 모든 것은 시퀀스 제어입니다. 그 시퀀스 제어 안을 구성하고 있는 게 리레이고 리레이 안에 감겨 있는 게 바로 코일입니다. 코일은 전류를 안정하게 만들고 콘덴사는 전압을 안정하게 만듭니다. VL equal LDT분의 DIT 정의는 단자 전압과 단자 전류의 미분의 적에 비례하는 비례 계수를 인덕턴스라 합니다. 볼트, 에르, 세크, 암페어. 에르는 볼트, 암페어 볼트, 세크입니다. 암페어분의 볼트가 옴 세크입니다. 인덕턴스 헤르는 옴세크와 같습니다. 단위를 보고 초당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값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Li equal Nπ입니다. L의 단위는 I분의 Nπ, I는 암페어, N는 상수, π는 웨버, 아, 웨버 퍼 암페어. 세 번째입니다.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 L에 축적되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라 했습니까? 자기 에너지, 2분의 1의 Li 자승이고, 단위는 줄입니다. L는 뭐예요? 2분의 1i 자승분의 축적 에너지입니다. 암페어 제곱 줄입니다. 공항공사 시험 문제. 다음 보기들 중에서 인덕턴스 단위를 표현하는 것 중 틀린 것. 세 가지 이외의 답입니다. 객관식 문제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나는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의 차이는 보기를 없애면 걔가 주관식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완전히 알아라. 한번 보십시다. R 나중에 다시 정리해 줄게요. RL 직렬 회로다. 임피던스는 내 상 안에 존재합니까? 일상 안에 존재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직렬이면 전류 기준입니다. 여기 있으면 얘가 전압입니다. 전압이 전류보다 앞선 회로입니다. 만약에 저항과 용량성 리액턴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내 상 안에 존재합니까? 사상 안에 존재합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앞섭니다. 용량성 회로이며 일반적으로
긴상회로라 정의합니다. 이 그림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 완벽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얘와 얘가 같다. 상쇄되고 없으니까 뭐만 존재합니까? 저항회로입니다. 전압전류가 동이상이고 열에너지만 발생하는 회로입니다. 알과 엘이 존재하면 일상한입니다. 일상한에는 유효전력도 있고 엘에 의한 무효전력도 있습니다. 사상한에 존재한다. R에 의한 유효전력도 있고 콘덴사에 축적되는 무효전력도 있습니다. 만약에 R이 0이라면 R이 0이라면 두 개의 위상관계는 180도 위상을 갖습니다. 전류든 전압이든. L이 0이면 자 그러면 간단하게 R이 0이고 L이 0이다. L만의 회로죠. R이 0이고 C가 0이다. L만의 회로입니다. L만의 회로는 전류보다 전압이 90도 앞섭니다. C만의 회로입니다. 얘입니다. 얘는 00이니까. 이게 전류니까. 얘가 전압입니다. 전류가 90도 앞서고 전압이 90도 뒤집니다. 이 그림 하나만 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축을 해놓으십시오. 병렬일 때는 이 기준이 뭐로 바뀐다? 전압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R만의 회로입니다. R만의 회로. R만의 회로. 회로 안에 소자는 저항만 있습니다. IT는 R분의 ET입니다. ET가 예를 들어서 EM의 사인에 오메가 T가 인가됐다. R분의 EM, IM입니다.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전압이 움직이면 전류도 움직입니다. 전압 전류가 동위상이 되고 역률이 1입니다. 동위상 역률이 1 Z대의 허수부가 0입니다. 열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과도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엘과 C가 없으니까. 과도현상이 발생 안 됩니다. 역률이 1이고 동위상이고 임피던스 Z대의 허수부가 0이고 열에너지만 발생시킵니다. 소비전력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회로입니다. 이것은 결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자연계에서는 역률이 완벽하게 1이 되는 건 없습니다. 즉 다시 하겠소. 인풋을 100을 가했는데 아웃풋이 100이 못 나옵니다. 자연계의 현상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외력을 가해서 아웃풋을 1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바로 컨트롤 제어 분야입니다. 자, 순저항만의 회로. 동위상이고 역률이 1이고 허수부가 0이고 순저항만의 회로입니다.
이 조건은 임피던스 Z1 곱하기 Z2가 R제곱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만 R 제곱은 C분의 L고 R 이퀄 루트 C분의 L다. R 이퀄 루트 C분의 L가 되면 순저항회로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인곡공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기직 객관식 문제, 저 문제 나왔습니다. 두 개 병렬로 연결한 회로에 순저항 회로의 조건을 찾아라. 만약에 얘가 코일이고 얘가 콘덴서면 R제곱은 Z1 곱하기 Z2인데 Z1이 J-ωL이고 Z2는 J-ωC분의 1입니다. 약분하면 결과 R제곱은 C분의 1이 나오는 회로입니다. 정리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